지난 주일날 10월 27일날 우리 종교개혁 507주년을 기념해서 한국교회가 다 모이자고 했고 정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5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은 그 영향은 어마어마하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늘 말한 것처럼 11절 이전과 이후는 역사가 달라질 것이고 이게 참여한 교회와 참여하지 않는 교회는 그 간증이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5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인민족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2절은 기도원의 역사와 같은 거예요. 사람이 교회 간 것이 전혀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보리듯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런 무기도 없이 횃불과 항아리와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했지만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그 자리에서 듣고 사람들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끝났다 하는 그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와서 2주 동안을 기도하고 있다가 8월 2일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명백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무슨 메시지를 어떻게 주시느냐 하면은 우리 교회 안에 사는 이야기는 괜찮지만 사람들 억측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교회라도 나가서 국회의사당을 에워싸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여러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함께 할 사람이 있는가 알아보았는데 그 전화를 받았던 사람들은 정말 1, 2분도 지나지 않아서 그 말씀에 따랐어요. 하나님 끝났습니까? 이제 한국도 유럽처럼 될 겁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는 분명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대로 말했을 때에 정말 전화로 받고 해외에 있는 사람이 전화를 받고 1, 2분 만에 자기 온 교인들을 동원해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리고 그때는 주일날 11시 예배를 교회에서 포기하고 드리자. 그런데도 그분들은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가 신문에 기고한 것처럼 3.1 운동 이후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모인 것은 처음이다. 우리 기독교 140년의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단시간에 자발적으로 중국 각지에서 이렇게 모인 것은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을 볼 때마다 사진을 볼 때마다 이 사진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어디에서 저렇게 왔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왔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다 왔을까요? 저것을 어떤 한 사람이 했다. 사람이 했더니 저런 것이 이루어졌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 역사라고 말했고 하나님께서 있을 하셨고 우리는 일을 준비하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온몸에 정말 전율이 일어날 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적같은 일을 베푸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조직도 없이 여러분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에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께서 마침 우리 극동방송 1층이 우리 은행에 있다가 나갔는데 얘를 그냥 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우리 청년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했지만 그러나 이 청년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머지 직장 가고 다 하는데 그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뽑아서 10여 명이 올라가서 끝날 때까지 봉사를 했습니다. 이거는요, 전문가가 한 명도 없어요. 일해본 사람들도 없었어요. 저는 내 평생에 광화문에 이번에 12.7 한 번 딱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너무나 놀라웠고 하나님의 손길이 손길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감동을 주셨습니다. 12.7을 떠올리게만 떠올려도 눈에서 끊임없는 눈물이 흘러내려서 사람들한테 전화하면서 목사님 우리 12.7 하면은 통곡이 나왔어요. 그 통곡을 듣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감동하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모든 교단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제도 없는데 의제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결의를 하고 참석하겠다고 어떤 데는 하루에 한 곳에서 어떤 데는 같은 날 두 곳에서 교단마다 결의를 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총회에 대한 법을 눈꼽만큼은 아는 사람은 의제도 없는 계획도 없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말을 하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수천 개 수만 개 교회를 가지고 있는 교단들이 계리를 한 것은 이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냥 사람들 마음에 폭풍 같은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날을 우리가 간증할 날이 있을 것이고 12.7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일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입에 그냥 입에서 나와 붙은 게 거죠.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 기적처럼 전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100만이 넘는 사람 온라인까지 함께 예배되는 사람 수백만 명이 이것을 지켜보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역전,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확실한 것을 눈으로 보여주셨고 그래서 11.7 이전과 이후는 달라질 것이고 그 물결은 저 유럽으로 북미로 다시 번져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성경을 버리고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였던 나라들이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시아 국가, 아프리카 국가, 남미 국가 수많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이런 나라들은 이런 악법들을 굳건하게 막아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가게 될 것이고 신학교에서 역사를 배우고 부흥의 역사를 배우면 부흥은 정말 남들이 보면 우연하게 보이지만 전혀 교회 가지 않은 곳에서 교회 가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누구는 부흥을 계획을 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조직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냥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그 과정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12.7까지 84일이 걸렸습니다. 84일 동안에 실질적으로 12.7 모의자라고 준비한 것은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 짧은 시간에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장소도
돈도 사람도 조직도 없었는데 이 일들이 기적처럼 일어난 것은, 정말 꿈꾸는 것 같이 일어나고 이루어진 것은 우리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1.7 이전과 이후는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늘 말했지만은 참석하지 않은 교회와 참석한 교회도 달라질 거예요. 저는 억박질러서 참석해라 안 하면 너 큰일 난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팔을 불렀을 때에 그 나팔을 반응을 해서 모이는 사람도 있고 숨는 사람도 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온갖 사람들이 다 있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일어나서 함께한 사람들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참여한 사람들은 그 분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쟁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데서 전쟁에서 앞장서서 나갔던 사람들, 승리하면 그 승리의 분깃을 가지고 와서 잔치하고 나누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모인 곳에 한 번이라도 가본 적 있습니까? 캐나다에서 오신 분, 태국에서 오신 분, 홍콩에서 오신 분, 프랑스에서 오신 분, 영국에서 오신 분, 수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서 카톡이 와서 정말 이번 대한민국의 이 집회를 위해서 왔는데 너무 가슴 벅차고 벅찹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이 집회에 한번 참석했다는 자체가 영광이고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이고 기억이고 영광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문자와 카톡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가족들이 함께 와서 그 광장을 가득가득 메우고 강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여의도 대로까지 끝도 없이 모여와서 여러분 이 서울 한복판이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기독교인이라는 말도 못하고 움츠려있던 사람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배하는, 이것은 이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없었어요. 이 서울 시내 전부 다 모여서 그러면서도 지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욕하는 사람들 봤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보았습니까?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어떤 누가 방해를 하던가요? 마치고 난 다음에 쓰레기 하나 남겨놓지 않고 100만 명이 모였는데도 깨끗한 그 글이, 누가 그렇게 강구한 것도 아닌데도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고,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메일에도 보세요. 어떤 고등학생은 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저는 매일 이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입니다. 학생입니다. 아침에만 되면은 마약한 사람, 술 취한 사람, 온 거리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상하게 11.7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늘 가던 길이라서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교회 가서 메일에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이 11.7을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의 뭐 병이 났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 수도 없이, 이거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안전사고 없이 바람처럼 모여서 바람처럼 다 돌아가고 고속도로에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어디를 갑니까? 11.7 집회 갑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사람 저 사람 우리 교회 너희 교회 하나도 없이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악수하고 축하하고
여러분 그런 걸 보신 적 있습니까? 앞으로는 어떤 정치 집회도요 100만 명 모였다 200만 명 모였다 뻥을 못 쳐요. 어느 신문 사설에 그려 나왔더라고. 이제 한국은 숫자에 대해서 뻥을 못 칠 거다. 박근혜 탄핵할 때에 200만 명 모였다고 뻥 쳤죠. 광화문에 조금 모였는데 200만 명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800만 명 모였습니다. 동성애를 축복하고 했던 목사 6명, 7명을 징계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때문에 교단이 갈라졌어요. 회장도 이럴 수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누구 편도 들 수 없고 아무리 아무리 연락해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앞에 거는 제가 잘랐지만은 얼마나 난상 토론이 벌어지는데 12.7이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데 기어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은 12.7 때문에 이단으로 규정되고 한국교회가 정결하게 되었다고 그리고 어제 저녁에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국회에서는 인권위를 주진호 의원이 질타하고 있죠.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오히려 인권위원장을 향해서 어떻게 이런 법안을 올렸느냐고 질타하잖아요. 여러분 11.7 이전 같으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런 걸 탈레반이라 불렀잖아요. 탈레반이라고 불렀는데 12.7에 200만 명이 모이고 나니까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자기가 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수많은 유튜브를 보셨죠. 신문도 보셨죠. 불교도 기독교에 감사합니다. 차별금지법 막아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영상 많이 보셨죠. 일반 방송의 댓글도요. MBN이 우리 집회를 소개를 했는데 교통이 혼잡하고 어쩌고 저쩌고 나오니까 그 댓글 전부 다 봤는데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단 하나도 그 방송에 편들지 않고 100% 무슨 소리 하느냐 기독교인이 안 일어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차별금지법 진짜 철폐되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끝까지 어떻게 100만 명이 모였는데 100만 명이 왜 모였는가는 이야기 안 하고 아니하고 아직도 교통 혼잡 그게 무슨 교통 혼잡이 뜨냐 수많은 댓글 중에서 저는 그 댓글을 보면서 사회가 달라졌잖아요. 대각성이 되었잖아요. 아 기독교 저 꼴통들이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걸 왜 저걸 반대를 해? 이라던 사람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수많은 어린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어른들이 정보를 공유를 하고 다 서로 공유하면서 이 차별금지법은 공산당보다 더 악하구나. 이거 완전히 혐오에 걸리면 꼼짝도 못하는구나. 저는 유럽과 북미가 자유로운 국가도 말 한마디 못하는구나. 남자가 여자 탈의실에 들어와도 쫓겨내지도 못하는구나. 목욕탕에 들어와도 말 한마디 못하는구나. 내 어린 자식 9살짜리 10살짜리가 성전환 수술하고 호르몬 주사를 맞아도 부모가 그 개입하면 처벌을 받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대각성이 일어나죠. 앞으로 절대로 이런 법안을 내지 못하고 만약에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정당에서 이런 법안을 내가지고 국회 본회의에 포기를 한다 표결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모이라 그러면은 하루 만에 저는 100만 명 모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수도 없이 말했지만은 10만 명이 10번 모이도 안 되지만은 100만 명이 한 번 모이면 역사가 달라진다. 그게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요 광화문에서
몇 년 동안을 말해도 언론에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우리가 이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언론에 보도한 거 한번 보세요. 외신부터 시작했어요. 100개가 넘는 언론들이 외신도 다 하고 심지어는 어제 영국 BBC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 12체를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오시라고요. 우리나라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나라가 그러한 방파제가 되어서 이것을 막고 이 세계의 물줄기를 바꿀 거라 수도시 말했잖아요. 루트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천주교의 극악무도한 아무도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신부들만 그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도 없는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이 헌금에 금, 은, 이 돈이 떨어지면은 지옥 간 영혼이 연옥에 가고 연옥에 간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황당무계한 그런 소리에 속아 살아왔던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온 그것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되었을 때 저 유럽은 하나님 말씀을 다시 다 버렸어요. 옛날 천주교보다도 더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역전이 일어나서 이 역전이 다시 세상의 물결을 덮어서 유럽으로 미국으로 캐나다로 건너갈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렇지 않 그게 데일리에 보면은 그 기자가 여기 와서 사라 루이스가 통역하고 한 시간 동안 말한 것이 그 신문에 그대로 다 실렸고 신문에 그냥 한 면 전부 다 실렸는데 거기에서 그분이 만약에 진짜 100만 명이 모이면은 전 세계가 달라질 거다. 그래 이야기인데 그대로 됐잖아. 사람들은 외신을 불러와서 우리 하는 것 알려주세요. 아무리 해도 외신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장한 것은 100만 명이 모이면 외신 오라 안 해도 다 올 겁니다. 다 할 겁니다. 수도 없는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그동안에 자유주의 신학을 전파하는 데 앞장섰던 이런 기운실 교회개혁 실천연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비에서 방송국 저런 거는 기독교 이름이 있지만 기독교가 아닙니다. CBS가 한 번이라도 이런 걸 보도하는 걸 봤습니까? 기사 내는 걸 봤습니까? 저 사람들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단체 날 그에 잘잘법에 보면 11조 왜 하느냐 교회 예배 왜 드리느냐 계속 그런 거 하잖아. 거기에 그런 방송의 경도가 되어서 한국 교회가 급속하게 자유주의 신앙으로 물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들의 정체가들이 드러난 것은 한국 교회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기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이제 두고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를 알게 될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 또 전국의 각지에서 정말 이름도 없지만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많았어요. 12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분 한 분에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다 문자를 보내는데 그분들이 자기의 미약한 자기들은 미약하다 생각하지만 그 미약함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각 시도에서 교회도 크지 않은 그런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힘을 다해서 이런 걸 막고 있다가 그 열매를 이번 12.7에 거두게 된 거고
이제는 이 12체를 넘어서서 더 큰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이거 한 번만으로 안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면 안 될까요? 1년에 한 번 하면 안 될까요?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올라갈 때는 새벽에 올라간다고 이 원망도 나고 짜증도 나고 왜 목사님은 가져가라지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그 광장에서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우리가 흘렸던 그 눈물들이 세상을 바꾸게 될 겁니다. 우리가 드렸던 그 찬양이 이 땅을 변화시키게 될 겁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정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셨고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는 정말 그 광장에 있으면 꿈꾸는 것 같아. 야, 하나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시나. 이 사람들이 모인 것이 진짜가. 믿을 수 없는 광경들과 기뻐하고 간증을 나누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못 하실 것이었구나. 하나님은 보리떡을 가지고도 세상을 바꿀 수가 있고 약한 자, 가난한 자, 없는 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 그 중에서 우리 세계로 교회를 조금이라도 서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할 뿐이고 이 일을 선포했을 때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인들 한 명도 반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힘을 다해서 이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우리가 회의를 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교회가 가야 되겠다고 했는데 100만 명이라는 말 있죠. 100만 명. 100만 명이 아이들 이름입니까? 입에서 100만 명이 나왔잖아요. 100만 명이라는 말을 뱉어놓고 난 다음에 100만 명, 100만 명. 우리나라에 100만 명 모인 지 어디 있습니까? 강화문에서 서울역까지 다치고 여의도 대로를 다치온 이런 역사가 한 번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입에서 100만 명 나오고 그 100만 명을 그대로 선포하고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고 그 100만 명 보지도 못했지만 그게 순종한 결과는 100만 명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내 머리 이성으로 믿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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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고 나가면은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각자의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셨잖아요. 아, 하나님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아멘 하면 되는구나. 끌어나갔더니 돈 하나도 없이 시작했잖아요. 사무실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돈 10원 없이. 그래도 아무도 걱정 안 하고 시작해서 모자라지 않게 온 것은 기적이잖아요. 모든 게 우리가 돈 내놔라고 돈 내놔라고 막 후원 계좌 붙여서 돈 안 내놓나 그런 걸 봤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것이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 청년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1박 2일 1박 3일 봉고차 타고 전국에 다니면서 한 교회가 전국의 모든 교회에 포스터를 다 갖다 붙이고 사람들마다 정말입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하잖아요. 헌신하고 자이니까 가능하고 이런 수고가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남은 생에도 우리 하나님은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셔서 기도원의 역사, 12체의 역사가 각자의 모든 인생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